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온풍기를 계속 켜놔도 냉기가 사그러들지 않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으니까 좀 따뜻하게 옷들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올 2023년도 12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텔 i5 13500 CPU를 기반으로 조립 작업을 할 거고요. 이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이 어느 정도 게임도 좀 하고 주식도 좀 하고 두루두루 사용을 하신다고 하고, 주식할 때 모니터도 3대인가? 뭐 4대까지 물릴 수도 있다, 4대까지 연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2대를 연결해서 쓰고 계시는데 아마 좀 더 여러 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또 게임도 같이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뭐 사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 i7도 좋고 Z보드도 좋고 뭐 4070Ti, 4080이면 좋은데, 뭐 일반적인 사용자분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생각해놓은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딱 그 선에서 맞춰서 조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립 작업할 구성품이고요. 일단 CPU. CPU는 i5 13500이고요. 13500 같은 경우에는 14코 20스레드로 성능은 괜찮습니다. 뭐 옛날에 생각하는 i5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i5에서 좀 괜찮은 거. 그럼 i5 사실 13400, 13500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한 13500 정도를 제일 무난하게 많이 사용하시고, 약간 낮춘다면 13400 정도까지도 일반 게이밍 PC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13500 CPU를 선택을 하셨고요. 최대 클럭은 4.8GHz, 캐시는 24MB고요. 여기에 사용될 쿨러는 AG620 듀얼 쿨러고요. 싱글 타워로도 가능한데 고객분께서 한 2만원 내외 정도 가격 차이가 있으면 듀얼 타워로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런 걸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댓글에 있어요. 아우, i5 싱글 타워면 충분한데 듀얼 타워 공랭 쿨러까지 하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요 정도 선까지는 사용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2만원 내외 더 추가해서 싱글보다는 듀얼 타워가 좀 더 뭐라 그럴까,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보통 듀얼 타워 요즘에 많이들 하세요. 당연히 싱글 타워 추천을 하지만, 권장을 하지만, 고객분들께서 듀얼 타워로 하겠다 그러면 말리질 않습니다. 하셔도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메인보드는 MSI B760M 박조포 맥스 와이파이 제품 사용하고, 그래픽카드는 RTX 3060 조텍,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맥스 엘리트 바론 700W, 얘는 브론즈 제품이고요. 그리고 SSD는 P31 선택하셨고요. 1TB 서브로 2TB 하드디스크도 장착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마 하드디스크를 선택한 이유는 가족분들이 두루두루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저장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메모리는 패트리어트 DDR5 5600MHz 16기가 2개. 패트리어트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SK 하이닉스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메모리를 사용하고요. 보통 저희 매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모리들은 패트리어트 아니면 SN코어 클래브 그리고 팀그룹 요 정도 메모리들을 사용합니다. DDR5에 한해서 메모리 주 칩을 어떤 회사의 어떤 브랜드를 이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SK 하이닉스 칩을 사용하고 있다. 케이스는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도 했었어요. 잘만 i6 블랙 케이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가정집에서 사용을 할 때 무난한, 쓸만한 구성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로컬에서 사용되는 그 고객분들이 찾는 구성품들이 평균적으로 보통 i5급이에요. i5에 3050, 3060,
3060Ti는 이제 단종이니까 뭐 이제 4050, 4060 뭐 요 정도 선이거든요. 오늘 구성 조립하는 시스템도 보편적으로 많이들 찾는 구성품의 사양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시스템도 지금 조립 작업 끝나서 오늘 출고될 예정인 PC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구성품들 보면 보드는 B660 보드를 사용을 했고 고객분이 이제 금액 대비 이제 좀 낮추려고 메모리는 D4를 이용했어요. D4 16기가 두 개, 32기가를 사용했고 CPU도 얘는 i5 12400F 그래픽카드는 4060Ti 화이트 컨셉의 시스템이고 케이스는 R200 이런 스타일이나 오늘 조립을 할 13500의 B760 보드의 RT3060 이 정도 구성품까지 많이들 찾는 사양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i5 13500 시스템 완료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5 13500 시스템 조립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네벤치, 3D마크, 타임스파이, 파이어스트라이크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CPU 온도 최대 70도 정도 나왔고 시네벤치 부하를 줬을 때 그리고 조텍 RTX 3060 최대 온도는 69.3도 얼추한 70도 CPU, GPU 둘 다 최대 온도 70도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만 i6 이 케이스는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전면부를 뗄 수 있어요. 전면 베젤을 떼면 먼지 청소할 수가 있고 전면 베젤 앞에 먼지 필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석식 먼지 필터고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빠집니다. 여기에 풀이라고 적혀 있네요. 볼 헤더 핀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하기가 편해요.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에 맞게끔 높낮이 조절해서 작업을 해놨고요. RTX 3060 그래픽카드가 전력 소모가 그렇게 심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 전원 케이블은 8핀 PCI 케이블 하나 사용을 합니다. 그래픽카드 팬 방식은 2팬이고요. 케이스 하단부 측면에 에어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케이스의 장점은 상단에 USB 3.0도 있지만 타입C, C타입 단자도 지원된다는 거 여기 하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LED 버튼으로 전면, 후면, 시스템 팬 RGB 색상은 진하게, 약하게 그리고 RGB 오프 한 번 더 누르면 팬도 오프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케이스 상단은 좀 넉넉하게 공간이 좀 여유롭게 비어있고 B760M 박격포 맥스 메인보드하고 전체적으로 바란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격포 보드 그러면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괜찮아 물론 단가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하는 보드 중에 하나니까요. 내부 선정리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나면 미 펌웨어도 하나 있거든요. 미 펌웨어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미 펌웨어도 다운받아서 수동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이번 의뢰하신 시스템은 게임도 좀 하고 더불어 주식도 여러 모니터를 띄워가면서 작업을 할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요청하셨고 거기에 따른 구성은 인텔 i5 13500 MSI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잘만 i6 블랙 이러한 구성으로 조립 작업을 했습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사용하시려면 메인보드 박스에 동봉되어 있는 안테나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결 안 하시면 정상적으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고객분들께서 상단에 모니터 연결을 하고 성능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티커를 붙여놨으니까 가급적 이 그래픽카드 HDMI나 DP 단자 여기에 모니터 연결하시고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최대한 4대까지 연결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RTX 그래픽카드에 꽂고 모자른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메인보드 인텔 내장형 그래픽카드 여기에 연결해서 여러 다중 모니터로 연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그래픽카드하고 내장 그래픽하고 듀얼로 테스트까지 확인했고요. 잘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한 4대까지는 뭐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변환 케이블을 권장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를 추가 구입하실 때는 DP 지원되는 모니터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DP, HDMI 이런 변환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가끔씩 화면이 깜빡인다든지 해서 깜빡임 증상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모니터를 다중으로 쓰고 싶을 때 DP 지원되는 모니터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